공을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라지만, 아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어. 어딜 가든 공을 튕기니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 담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데 드리블을 하면 좀 연습도 되고 그래요. 막 재치는 느낌 막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겠네요. 네. 공과 함께 못할 일이 없다는 선우 씨. 오뎅 하나만 드세요. 먹을 때는 잠시 떨어져 있나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돌린다. 그리고 먹을 때 딴 공 돌리면서 엄청 먹기 싫어. 신기하지? 이게 먹었지나? 한술 더 떠서 어묵 꼬챙이로 돌리기까지. 그거 참 못하는 게 없네 그냥. 어묵 먹으면서 고개를 하고 있어요. 네. 요기 같아요. 여기서 뭐 재주가 있나 했더니 엄청 재주가 좋구만. 아 그래? 작은 공간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선우 씨의 연습장. 공과 몸이 하나가 되도록 쉼없이 연습을 한다는데, 공을 올린 상태에서 옷을 벗는 고난이도 동작.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원래 공이 따라오는데. 균형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쯤은 선우 씨에게는 몸풀고. 언제 어디서든 손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 잠깐의 연습에 온몸이 땀범벅. 네, 이거 잠깐만 해도 전력질주한 기분이에요. 완전히. 아니, 그러고도 또 돌리고 있는겨? 잠시라도 아니에요? 공이 손에서 떨어지면 큰일이라도 나듯 당최 공을 놓을 줄을 모른다. 공 돌리기. 아유, 짜장면만 먹기. 짜장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구만. 어쨌든 대단하긴 하다. 저런 사람 처음이죠? 아, 우리도 처음 봐요. 저 경치기 하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봐요. 그리고 짜장면 먹으면서 한다는 게 너무 신경이 분산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와중에도 드리블이 계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간다. 끝까지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공.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많이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야, 입 벌어진 거 봐요. 입 벌어진 거 봐요. 농구 프리스타일에 빠져 산 지 언 6년. 군 제대 후 휴학까지 하면서 오직 농구에만 전념하고 있는 선우 씨. 마음속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농구 공과의 오랜 연애를 계속하고 있다. 춤추는 것 같아요, 춤. 다음날 강릉 고향집을 찾은 선우 씨. 또 공 갖고 가네. 오랜만에 집에 오면서도 공과 함께. 아이고 어머니. 집에 오자마자 공부터 살펴보는데 이게 바로 제일 처음으로 연습했던 농구공. 많이 낡았네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공에 실밥이 다 보일 정도. 실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농구공이 더 많았는데 네. 농구공을 하도 많이 튀기고 집에서 난리를 치니까 네. 베란다 문 열고 다 갖다 버렸어요. 농구 프리스타일을 접하게 된 후로는 늘 공과 함께 살았다는 선우 씨. 하지만 어렸을 땐 지금과는 딴판. 과학자가 꿈인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어렸을 때는 과학 영재 그쪽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과학 쪽으로 좀 특기를 보여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 영재로 선발돼 6년 동안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과학과 발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면 15년 전 아이디어인데요. 보시면 걸레가 청소기, 진공청소기 뒤에 따라와요. 실제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도 적었어요. 이거를 맞아요. 상당히 아쉬워요. 아유, 아쉽다. 등록만 먼저 했으면. 과학에 푹 빠져있던 소년 선우 씨. 운명을 바꾸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중학교 3학년 때 농구 게임을 하던 중 프리스타일 동영상을 보게 됐고 무엇에 맞은 듯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데. 그때부터 그냥 게임이고 뭐고 던지고 베란다 던져져 있던 농구공 하나 들고 바로 이제 집 앞에 나가서 무작정 연습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없이 스스로 기술을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선우 씨. 집중력이 대단한 거 같아요. 하지만 기대가 컸던 아들인 만큼 아버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었다고. 공부를 잘했었으니까. 그렇지. 잠깐 그렇죠. 하다가 말겠지. 네, 그랬는데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고 그래서 초기에는 좀 반대를 좀 했었습니다. 농구공만 붙들고 있어서 쓰게 된 반성문만 수십 장. 그래도 아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과학 쪽 공부할 때는 정말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걔보다 얘가 저를 확
잡아당기니까 아 나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거지.